제가 이제 아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오빠가 있어요. 말을 하기를 검사를 치려면 피곤하잖아요. 아,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 그래서 시험 기간에 안 한다. 근데 그래서, 아마 못 참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수를. 그게 원인이었어요? 아, 근데 일단은 오늘 짜리밍 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 영도인데요. 한번 짜리밍 네. 얼굴 안 가리게 중앙 쪽에서 한번 봐볼까요? The Queen of the Two Witch, what the hell? 와, 와. 여기서 원신 웃음이 나오고. 와, 근데 아예 말씀하세요. 아, 진짜로. 근데 이게 거진 작년 진짜? 5월, 6월? 텐션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자수서 영상이요. 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저를 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 자기소개서 강의 영상을 봤다고. 맞아요. 고3 때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방송 조금 무르익을 쯤에 제가 자소서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한 5월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제 유튜브에 자소서 잘 쓰는 법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하니까 되게 상위에 있으셨어요. 미미미누님이 그 여러 가지 영상 중에서도 진짜 머릿속에 딱 박히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 진짜 한 20번 저 굴 안 치고 20번은 재탕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로. 아 근데 짤 같은 거 시청자분들이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는 약간 그 팬클립 저장소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본인 어때요? 아 쩐다. 아 이게 유료한 이런 인터뷰에 많이 놀랐죠? 아 네. 아니. 이런 인터뷰성 방송 해본 적 없죠? 한 번도. 약간 취재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경찰서 오는 그런 느낌? 아 네. 저 뭐 잘못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40만 채워. 제가 연애를 한 지 2년 반이 넘었거든요? 아~ 저는 그 사실은 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전 계약 결혼해서라도 네. 커플 채널 하고 싶다. 아~ 이런 마인드거든요. 아~ 혹시 주변에 여자 스트리머분들 중에 저를 알만한 사람이나 저랑 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있나요? 일단 빨리 밥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지금 씻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 세팅을 좀 할 테니까 간단히 좀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좋습니다. 둘이 사촌남매 같대요. 나쁘지 않네요.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같기도. 진짜 약간 사촌오빠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 것. 삼촌 아니고요? 아 아니 뭐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시잖아요. 아까 저한테 23살이라고. 네네네네. 23살 아닌데요? 맞아요. 99년생이에요. 진짜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아 오수 하셨군요. 그러면 오수 하셨으면 17살 때부터 공부를 하신 거네요? 대박 검정고시부터 대박이네요. 와. 아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아까 중독서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독서 시즌2를 정말 자리님과 거쳐 먼저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냐면 또 가장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또 그 독서실에서. 맞아요 독서실이었나요? 맞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3학년. 와 고3 때 왜 그런 거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아, 방송을 이렇게 쉬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잘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네네네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해서 생각을 했을 때 네네네 그 이때까지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공부가 좀 잘 되더라고요. 아 감시를 당할 때? 응응 느낌 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켜놓고 방송을 하면은 핸드폰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아 자림님 네 오늘 딱 됐네. 오늘은 역할이 바뀐 거야. 자림 씨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감시하는 그 어떤 느낌? 궁금하지 않았나요? 궁금해요. Bless you. 팬클럽이 아, 뭐 드릴까요? 존경 없다고 해 가지고. 존경 없다고 해 가지고. 아, 이게 너무 웃겨요. Bless. 이제 Twitch bless you. 아니 근데 뭐 존경 없다 해서 어디서 bless you를 꺼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이상형이 있다면 잘생긴 사람. 잘생긴 것도 여러 부류잖아요. 아, 오케이, 어떤 오케이. 느낌으로 잘생겼어요? 아, 저는 요즘은 또 황인엽 씨가 좋더라고요. 아세요? 여신강림에서 나오고 계시거든요. 아, 약간 아이돌 스타일에서 약간 좀 중후한 쪽으로 넘어가는 20대 후반 30대까지 보는? 그런 거 같... 확실히 연상파네요. 맞아요. 전 연상 좋아해요. 저 완전 연하파거든요. 아, 진짜요? 요? 아, 근데 왜 연하가 좋아요? 궁금해요. 아, 그분 미니미니 닮으신 분. 와, 질문. 클래스 미쳤네. 송곳같이 들어오네. 아, 정말. 아, 네? 왜 하필 연하가 좋아요? 저요? 어린 사람 좋아하시나요? 아, 저요? 네. 저 영앤리치예요. 아, 저 당신 좋아요. 영앤리치. 술 잘 마시세요? 또또또또 술이요? 네. 왜요? 왜요? 그냥 궁금해요. 아, 저 잘 마셔요. 똥까지 마셔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더 잘 마실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마셔요. 아야!
진짜 술지잖아요 본인. 아니 나는 그 고대 탐방 전날 마시고 왔잖아. 난 그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 전날 두 병 가고 취해 있더라고. 저는 맥주 두 캔 가지고 나갔나? 이런 사람들 술 먹는 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 여러분 맞잖아! 아니요! 맞아 저, 진짜 이랬어! 저 맥주 두 캔도 먹을 수 있고 과일 소주 한 병까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청아 두 병까지 먹어요. 청아 한 병까지는 괜찮아요. 저 두 병 반까지 괜찮아요. 저 세 병까지 괜찮아요. 아니 씨 뭐야 유치원생이야 씨. 애초에 본인 짬이 안 되죠. 지금 근데 코로나에 언제 술자리가 있어 봤겠습니까 본인이. 맨날 혼술하죠. 근데 민우님 너 방송 끝나고 소주 한 잔은 그냥 까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방송할 때 아니면 안 마셔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너무 힘들면은 소주병을 들고 아 시청자들이 상대하기 힘드네 이러면서 아 담배 펴요? 아니 술을 먹어요. 아 담배 핀다고요? 이렇게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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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따라! 장조림 빨리 따! 이국아니야! 이국아니야! 컨트롤 해! 내! 따! 이국아니야! 나왔어! 넘었어! 불탕이에요. 넘었어! 또 놀리네! 넘었어 지금! 근데 사실은 저도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담배 냄새가 되게 역정을 내던데요? 그, 어, 맞아요! 난 스튜디오인 줄 알았어. 아 맞아요.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냄새가. 아 그치 그치. 담배 안 펴요. 죄송합니다. 아트롬님하고는 어느 정도의 친분? 그냥 한번 콜라보 해보고 이런. 제가 까뚜룸님을 좋아해요. 아 잘생기셔서. 잘생겼잖아요. 저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까뚜룸님 그 유튜브 사이퍼 그 엄청 좋게 봤어요. 거의 원정상님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댓글 달겠는데 거기 사실 올해 나가는 게 소원이에요. 사이퍼요? 네네네. 근데 그래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막 진짜 거기서 막 메가스터디 까고 이러는 거예요. 저만 약간 특이하게 교육랩 가면은 네. 느낌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 느낌. 저는 엄청 있어요. 연습할 거예요. 올해 또 하시면은 그대로 네. 받고 싶다. 약간 이런 거. 내가 약간 친분도를 좀 여쭤본 거고. 그렇구나. 네. 언니 솔직히 넷플릭스로 야한 거 봐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보면 좀 그렇단 말이야. 그거 누가 뭐 뭐 봤는지 그거 다 떠가지고 안 돼. 아유 저보다 민우님이 더 많이 보실 걸요. 저는 근데 방송적으로 저렇게 말하지만. 아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와 사람 보내네. 와 갑자기 구성해지군요. 그러 아니 성교육을 하나.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사실은 주기성이 있죠. 아니 근데 많이 본다고 나는 어느 정도 왜냐면 저도 어쨌든 그 호르몬 분비가 되잖아요. 아 그럼요. 호르몬 분비가 되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대처? 본능적인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성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사실.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죠? 그 제 아는 오빠 중에 아니 또 좀 성적인 이야기인데 최대한 굉장히 좋아요. 아 그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너도 원하잖아. 니네도 맞잖아. 나만 쓰레기야? 되게 지금 순화해서 말할게요. 예? 제가 이제 아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말을 하기를 이제 그런 거사를 치면 피곤하잖아요. 와 맞죠? 순식간에 19금이 와 야 네 그렇죠. 예예 예. 상당히 피곤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 절대 네. 아,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그 얘기였구나. 나도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인님 굉장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네, 그 네. 타임 이후에 복귀가 돼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전부 다 사실은 멘탈이 나가요. 네네. 네. 정신적 시대가 많이 힘든데 어느 정도 주기가 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시험 기간에 안 한다? 근데 그래서, 아마 못 참을 거예요. 그래서. 못 참아요. 모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네. 그런 결단력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못 참았어요. 그래서 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니까 이게 왜냐면 네. 체력적으로 딱 타임이 왔을 때 이거를 안 돼. 이게 집중이 흐트러져. 그러니까 그 교재하고 무너져요. 그분이 공부를 잘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잘 넘겼다. 그리고 그 굉장히 잘 인내력이 좋았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빠분도 그래서 오수를 그게 원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게 여성과 남성이 정말 터놓고 얘기할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이런 콘텐츠 더 없나요? 아까 마녀사냥 예전에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크 콘텐츠를 사실 자주 하시잖아요. 아 저는 자주 안 해요.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요 안 속네 안 속네. 잼민이 친구들을 상대하고 있는 애로서 아니 잼민 친구들 말을 사려야 돼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비교할 게 많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먼저 대답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시고. 오 이걸 어떻게 뭐 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한번 관련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뭐야 이게? 4 때 저는 뜨려고 발악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요청이 오면 전 나갔고. 아니 저게 뭔데요?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소개팅. 소개팅 콘텐츠예요. 소개팅에서 넷플릭스.
보셨나요? 아, 저 오늘 깔 거예요. 깔 거예요. 아, 360을 진짜 낼 거다. 짜리미는 왜 자꾸 자기가 섹시하다고 계속 주장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 섹시해. 왜 자기 주문을 걸죠? 왜 체면을 걸어요? 해명할게요. 전에 방송에서 난 섹시해 이 말을 먼저 잘 안 해요. 근데 안 돼. 아 잠깐만. 아 진짜로 사람들이 먼저 섹시라는 단어를 도네이션을 해요. 뭐 되게 맨날 다르게 기출 변형돼서 섹시라 뭐죠 말하는데 아무튼 섹시라는 단어가 들리면 내가 그때부터 말해. 이거 봐봐. 내가 먼저 섹시라고 얘기 안 하는데 니네가 선시 걸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예전 이야기인데 네. 카라의 규리님 아세요? 나 알죠. 박규리님. 네. 약간 여신 규리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아 자기가 아 약간 이제 본인께 아, 말하면 이제 사람들도 섹시해지니까. 여신 하면은 규리가 생각나는 거잖아. 아. 저도 이렇게 진자림 섹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춤을 또 잘 추시잖아요? 저는 그냥 몇 개만 출 수 있습니다. 아, 몇 개나 출 수 있다. 잘 못 춰. 진짜 둘 다 뻔뻔한 애가. 근데 방송에는 뻔뻔해야 떠요. 그럼요. 뻔뻔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철면피가 없으면 안 돼. 그럼요. 좋습니다. 아, 이제 슬슬 좀 준비를 네. 해볼게요. 청무복장을 준비했습니다. 입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뭔데요? 우리가 네. 그 이 의미는 뭐냐면 아, 저 알 것 같아요. 네. 고려대, 연세대. 그건 이제 순한 맛이고요. 아 네. 아 정지요, 아니야 아니야. 저와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저랑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저랑 아 혹시 홍준표 의원 아시나?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좀 저희가 유지하려고. 네, 왜냐면 그래도 교육을 다룬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 대학생 크리에이터로서 저희가 또 대학생 크리에이터로서의 모범을 혹시 정치 컨텐츠 해보실 수 있어요? 저요? 네. 아, 저는 하실... 되죠. 네, 짜리미님 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 내일 채널 폭파될 상관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아 역시 생방에서 날아다니시네요. 학과에 분석했습니다. 아 춤춰요? 아 네 좋습니다.